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빵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빵구들과 오늘 숨바꼭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장난감 백화점이 생겼잖아요. 장난감 백화점 엄청 넓은 네 장난감 가게가 생겼는데, 생긴 게 아니죠,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서 한번 숨바꼭질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숨바꼭질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자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 숨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빵실은 나가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숨어 보시고요.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꼭꼭 잘 숨어 보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데 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빵신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 머리카락 안 보이게 잘 숨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에 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통과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다람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숨은 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어디에 숨었을까. 왠지 이 DP대에 있는 곳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너무 넓어서 근데 찾기가 힘들다. 너무 넓어서. 잠깐만. 이게 아주...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넓어가지고. 야, 이게 넓으니까 일단 힘들긴 한데. 아, 나 병 걸렸어. 티날 것 같아. 병 걸렸다, 한 명 지금. 그래요, 지금 자꾸 초록 색깔 연기가 나와요. 어, 예. 황금 사과를 미리 챙겨놨어야지. 황금 사과를. 아, 이걸 생각을 안 했네. 아, 근데 내가 나도 진짜... 생각이 못 했네. 아니, 왜 없지? 나 한 명도 제대로 못 찾았어 지금. 왜? 아, 어, 여기 있다. 와, 여기 진짜 이거. 와, 이거 연기 안 났으면 못 찾았다. 이 친구 어딨어 지금. 아. GY 이 친구 한 명 찾았어요. 아, GY 이 친구 근데 연기 아니었으면 나 못 찾을 뻔했다. 운이 없다, 운이 없었어. 제가 운이 없었고요. 한 명, 한 친구 더 있다 여기. 똑같은데 숨으면 어떡해. 와, 지금 이거 연기 안 났으면은, 이거 아픈 거 표시 안 됐으면 못 찾을 뻔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여기 어떻게 들어갔어 근데? 아, 진짜 아깝다. 아기로 하면 들어가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기로 하면 들어갈 수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명 찾았고, 한 명만 더 찾아볼게요. 한 명만 더. 자, 어디 숨었나? 한 명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단순하게? 야, 안 돼 있다. 못 찾겠다, 깨꼬리. 자, 못 찾겠다, 깨꼬리 한번 하고 나오지 마세요. 자, 살아남은 네 명의 친구 지금 어디 숨었어요? 한 명씩 알려주세요. 위치를 그대로 숨어 있어요. 거기 아까 내 뒤져봤는데, 잠깐만, 거기 있었다고? 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 여기 아까 찾아봤는데 여기. 자, 여기 한 친구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 기가 막힌 데 숨었다. 잠깐만, 와, 여기 숨었구나. 와, AP님 대단하다. 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여기를 안 알려주면 못 찾을 뻔했다. 또 한 친구, 또 한 친구. 지금 여기 안에 숨었는데, 여기 아까 전에 봤는데, 내가 보고 간 것 같은데. 그쵸, 내가 아까 봤었죠 여기. 봤는데 이 친구를 못 봤나봐. 대충 보셨나봐요. 그러게, 내가 이거 토끼꼬리, 아까 이 토끼꼬리는 내가 확인했거든요. 토끼꼬리는 봤는데. 와, 그리고 색깔이 토끼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몰랐네. 야, 기가 막히다. 오케이, 또 한 친구. 여기 가운데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보물상자. 야, 아, 저기도 한 명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도 아까 제가 대충 한번 보긴 했는데. 아, 여기. 야, 여기 한 친구. 오케이, 이 친구. 와, 기가 막힌 데 숨었네. 여기는 제가 또 찾아볼 생각을 못했네. 와, 또씨님은 어디 숨었어요? 그 빨간 토끼 있거든요. 빨간 토끼 그 꼬리 쪽에. 자, 또씨님은 지금 여기 숨었다고 하는데 볼게요. 내가 너무 대충 숨었, 대충 찾았나 보다. 또씨님 나와보세요. 어디 숨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를! 와, 기가 막힌데? 되게 단순하게 숨었는데. 야, 꼬리에 기가 막히게 숨었다. 또 다른 친구는 여기 숨었다고 하네요. 와, 이것도 찾기 힘들다. KJM 친구는 여기 숨었고, 자, 지금 개구리 친구랑 요 두 친구만 일단 탈락이에요, 1라운드에서. 이 두 친구는, 아, 이거 아픈 게 걸려가지고, 아픈 거 퀘스트가 떠가지고 연기가 나가지고 딱 걸렸어요. 이 두 친구도 근데 사실 못 찾을 뻔했는데, 야, 잘 숨었네. 자, 1라운드에서 두 명의 탈락자가 나왔고요. 근데 진짜 찾기 힘들다. 자, 2라운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선 6명의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 숨는 게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찾지? 아니, 난 꼬리에 숨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 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 우리 친구들 다 숨었죠? 그럼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찾아야지. 야, 야, 근데 이거 꼬리 일일이 다 뒤져봐야 돼? 꼬리? 다 뒤져볼 수가 없잖아.
안 숨었으면은 헛고생이죠. 그러니까 일단 꼬리 한번 다 뒤져보고. 자, 우리 친구들 뭐 숨었던데 또 숨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요 선물 상자 숨었던데 또 안 숨었겠지? 요 선물 상자도 한번 휘 둘러보고. 일단 와, 이 책장 언제 다 뒤져 이거. 자, 너무 많은데. 보자, 쭉쭉쭉 일단 한번 휘 한번 둘러볼게요. 휘 한번 둘러보고. 야, 아까 전에 이 책장도 기가 막혔는데 이거 정말 똑같은데 숨진 않았을 텐데. 안 보여 없어. 여기 있다. 또신님 여기 있다. 아. 자, 또신님 찾았고요. 아, 여기 숨었구나. 아, 아까 전에 여기 누가 여기 숨었었어요. 와, 아까 전에 다른 친구는 거기 안 숨고 여기 숨었었어요. 여기요. 자, 또신님 한 명 찾았고. 오케이. 자, 이제 5명 남았어. 최소한 여기서 2명은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차에 숨었었는데, 똑같은데 기차에 숨은 친구는 일단 안 보이고. 와, 기가 막힌데 진짜. 한 명 찾았다. 자, 나무 뒤에 숨었어. 나무 뒤에 찾았고, 한 친구 찾았고요. 오케이, 좋아. 이제 4명 남았습니다. 4명 겉으로 슉 보이는 데는 다 찾아본 것 같고, 중요한 게 저 책장들인데, 이 책장 다 언제 뒤지? 여기 한번 일단 요쪽 책장 한번 다 뒤져볼게요. 이쪽 책장을. 한 명 보인다. 오! 야, 이 친구 이거 지금 이름이 보여서 내가 찾았지. 이름 안 보였으면 못 찾았어. 지금 자전거 뒤에 한 명 숨었어. 자전거 뒤에. 자전거 뒤에 숨다가 지금 꼬리 쪽으로 도망갔는데 이 친구 걸렸다. 자, 이 친구. 자, 똑같이 지금 해골 스킬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걸렸습니다. 이름이 보여서 찾았지, 이름 안 보였으면 못 찾았어. 자, 이렇게 해서 3명 찾았고요. 그러면 3명이 남았는데, 요 3명은 못 찾겠다 깨꼬리. 자, 못 찾겠다 깨꼬리. 자, 3명의 친구는 지금 어디 숨었는지 알려주세요. 저 책장이요. 책장? 여기 있다, 여기. 아, 잠깐, 여기 숨었다고? 여기 숨었다고? 네, 여기 안 해. 여기 아까 봤는데? 와, 잠깐만. 여기? 아, 그 사이에 숨었구나.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아니 제가 아까 여기 봤거든요. 여기 봤어요. 근데 여기는 숨을 곳이 없네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분명 여기 뒤져봤는데 AP님은 여기 사이에 숨었어요. 와, 기가 막히다. KJ님 어디 숨었어요? KJ님, 아, 여기 숨었구나. 지금 KJ님은 아파트 여기 이 사이에 숨었어. 와, 야, 요 틈에 숨었네. 기가 막혀. 빵빠라빵 빵빵. 자, 한 친구는 지금 나간 것 같고, 자, 두 친구 지금 KJM님 요 친구랑 그 다음에 AP님 요 두 친구가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자, 두 친구, 네, 축하하고요. 다람쥐 한 마리씩 선물해드릴게요. 근데 정말 잘 숨는다. 당첨될 줄은 몰랐는데 당첨돼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했고요. 자, AP님 우승소감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두 친구 정말 잘 숨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여기 선물 가게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숨바꼭질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찾는 거 너무 힘들고 정말 숨을 때가 많네요.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빵구들도 친구들과 함께 여기 선물가게에서 숨바꼭질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